LG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을 내달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공개합니다. 신제품은 LG G7 싱큐의 후속 제품으로 터치 없이도 화면 조작이 가능한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핵심 포인트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LG전자는 23일 글로벌 미디어를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송하고 현지 시간으로 내달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바르셀로나 국제회의장에서 스마트폰 공개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발송한 초청장은 10초 분량 동영상으로 구성됐습니다. 영상은 상하 좌우 손짓만으로 숨겨져 있던 글자가 보이고 바닥에 놓인 종이가 움직이는 내용입니다. 손짓과 함께 나타나는 굿바이 터치 메시지는 LG전자가 새롭게 공개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도 조작할 수 있는 새로운 UI 탑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화면 터치 없이도 스마트폰 전면부의 센서가 손동작을 인식해 스와이프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영상은 날짜, 장소 등이 표시되며 Save the Date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LG전자는 신제품 명칭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관련 업계는 LG GA 싱큐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MWC에서 LG전자가 전략 스마트폰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17년 LG G6 이후 2년 만입니다. 외신들은 LG의 새 스마트폰이 전작에서 선보인 노치보다 더 작은 물방울 노치 디스플레이로 디자인 차별화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6.2인치 LCD 디스플레이를 장착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디스플레이에 스피커가 내장된 크리스털 사운드 OLED 기술도 공개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 기술은 디스플레이가 울림통 역할을 해 별도 스피커 없이도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후면 3개의 트리플 카메라가 예상되며 3차원 스캐너 기능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